좀잘 볼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요런 라인 이런 라인 테이프 정도까지는 실이 돼요. 근데 저렇게 크게 붙어야 되는 애들, 저런 건 사실 옆에 크게 붙어야 되잖아요. 저건 글라스 탑으로 해야 되더라는 거죠. 실이 미경화가 너무 없어서 그건 아닐 텐데. 실도 잘 붙기는 붙는데 저게 훨씬 잘 붙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을 나가겠습니다. 자, 원장님들은 일자 프렌치를 어떻게 바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일자 브러쉬로 일자 프렌치를 바르거든요. 아까 전에 하트 바르는 것도 뭐 사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정말 쉽게 돼요. 나 혼자서 일하는 거면 괜찮지만, 나는 내가 잘해서 괜찮아 이러면 괜찮지만, 뭐 직원을 부린다든지 그럼 저런 방법들이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일자 프렌치 같은 경우도 못 바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호 브러쉬가 보면 일자로 그냥 완전 생겨있고 앞에 찌글찌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에 올려서 내리고 올려서 내리고 올려서 내리고 이렇게 일자로 그 일자 바를 때 라인 테이프 할 거면 굳이 막 엄청 이쁘게 바를 필요가 또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일자 프렌치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사실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되게 이쁘게 발라야 되잖아요, 일자를. 그럴 때는 요 브러쉬가 되게 많이 유용해요. 사실 네일이 보면 재료가 참 많이 쓰여서 요렇게 일자 바르면 엄청 쉽게 빨리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가 작아서 작은 손톱에도 다 빨리빨리 가능하고. 다음 베이직 실 한번 들어가고 원래 이렇게 안 발라요. 원래 이렇게 안 바르는데 막 그냥 바르는 거예요. 알겠죠? 막 이쁘게 발라야 되는 거 아니죠? 지금 베이스 바르고 제가 이렇게 바르는 거를 알려주니까 우리 많이 일을 안 한 선생님들도 되게 빨리 바르더라고요. 이렇게 핀램프 좀 주세요. 근데 그 라인 테이프를 붙일 때의 제일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일자 프렌치를 발랐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실 이 부분에 두께가 생기잖아요. 요 라인 부분이 그러면은 그 라인 부분에 두께를 뭐 베이직 실로 약간 덮어서 두께를 없애준다든지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이 단차가 있는 상태에서 라인 테이프를 붙이면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게 근데 되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가 만약에 프렌치가 2중, 3중으로 들어가는데 얘를 보강을 하고 또 테이프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라인 테이프 하려면 얘 다 잘라놔야 되잖아요. 필름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서 처음엔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아트들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막 여러 단계로 색깔이 들어가는 이런 프렌치는 하고 나면 만약에 뭐 여긴 흰색 프렌치인데 여기는 밑에 색깔이 들어가고 그러면 얘두 개의 단차가 생기고 중간에 비어지고 이러면 그걸 다 없애준 다음에 또 라인 테이프를 붙이면 오버레이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지금 다 상상 가죠. 그렇게 되면 너무 일이 많은 거고 너무 두꺼워지는 거예요. 손톱도 안 이뻐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저는 잘라가지고 이쁜 것만 딱 골라놨거든요. 그러면 사이즈가 10개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오버레이를 안 해도 돼서. 근데 안 떠요. 진짜 안 뜨고. 왜냐면 위에 있는 필름을 한번 뜯어내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채를 썰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고, 안 보이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채를 썰어서 오징어 다리 같이 만들어 놓고 얘를 이렇게 잘라 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피부에 들어갈 때가 다르잖아요. 막 가르칠 때 중요한 게 진짜 사람 손에 하는 것처럼 가르쳐 줘야 되는데 팁에다가 하는 것만 자꾸 보면 손님한테 진짜 했을 땐잘안 되거든요. 베이직실을 이렇게 발라놓고 얘를 여기 옆쪽에 우리 피부 있으면 여기 살이 있으면 이쪽 부분을 맞도록 이렇게 해서 붙여줘요.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해서 나와버리면 얘가 얇아서 지가 스르하고 붙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손에다가 했다고 하면 여긴 살이 있겠죠? 그럼 여긴 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커팅을 한다고 니퍼 같은 걸로 이렇게 자르면 얘가 또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만 해놓고 베이직실이 이제 좋은 게 빨리 굳잖아요. 옆에 째줘요, 이렇게. 고정. 그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니퍼 가지고. 그러면 안 움직여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하고 얘를 살짝 톡톡톡 눌러가지고 경화를 시키고 필름을 우리 아까 1교시에 한거 1교시 쭉 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차가 있든지 뭐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얇으니까 그건 또 장점인 거죠. 얘의 장점은 장점인 거고 단점은 단점인 거고 그걸 다 보완을 해서 잘 쓰면은 제품 활용도를 항상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나서 얘를 이렇게 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하면 광도 좋고. 자, 한번 돌려서 보세요. 그렇게 떼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직실이 빨리 굳으니까 또 필름도 잘 빨리 이렇게 흡착시키는 그게 또 되는 거죠. 저요? 이제 좀 많이 잘라드릴 수 있어요. 전 진짜 빨리 자를 수 있거든요. 이게 핀램프가 이럴 때 쓰면 진짜 좋아요. 이거 이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핀램프가 또딴거 쓰시는 분들은 그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또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 나오고 너무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3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중간 사이즈는 작은 거, 근데 그게 출력이 약해요. 기계가 작으면 무조건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기계가 크면 항상 출력은 좋고.